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우수 상품 박람회인 지페어 코리아가 막을 올렸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을 화상으로 초청해 기업과 1대1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온라인 비즈니스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가봤습니다. 대형 전시장에 칸칸이 화상 수출 상담장이 세워졌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수출업체와 중국에 있는 수입업체가 실시간 1대1 수출 계약 상담을 합니다. 우리 기업이 화상 카메라를 통해 회사 운영 시스템을 설명하고 공장 건설부터 판매까지 제조품이 나오는 데까지 거의 한 1년에서 한 12개월에서 한 15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수입업체는 궁금한 점을 물으며 큰 관심을 드러냅니다. 참가 기업마다 약속한 시간대에 맞춰 화상으로 바이어와 이렇게 만남을 갖습니다. 부스마다 전문 통역사를 배치해 막힘없이 해외 시장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합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실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화상 상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23회째인 지페어 코리아 2020은 40여 개국 450명의 국내외 바이어와 4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예년과 꽤 다르게 전시장은 온라인에 차려졌고 대형 수출 상담회는 모두 화상으로 꾸려졌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격 방식을 택한 겁니다. 온라인 전시장은 공식 홈페이지 내 1,300개의 제품을 국문과 영문 상세 설명으로 자세히 곁들여 전시했는데 행사 기간이 끝나도 11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국내외 바이어들이 언제나 개별 미팅을 잡고 구매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사전에 그 해외 그 전문 그 마케터를 이용을 해서 아주 양질의 그 바이어를 섭외해서 이번에 많은 그 상담 기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한 게 지난번 전시하고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형 한 80개 상담장을 해서 많은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 상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집중 상담 기간에 내달 2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디지털 무역 상담실에서 상시 수출 상담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